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안쪽에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식별 카드를 입구에 대자 출입구가 열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부으면 중량과 처리 요금까지 화면에 뜹니다. 이 감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처리 과정을 거쳐 투입량의 30%로 감량시키는 기기입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번거롭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나 저는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사용해보고 나니까 청결면에서 첫째 너무 좋은 거예요.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자원이 나오니까 정말로 획기적이고. 감량 과정을 거친 음식물 쓰레기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옮겨집니다. 직접 경기도 광주의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발효 감량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은폐수를 포함한 모든 슬러지가 함께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효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악취는 저희들이 개발한 탈취기를 통해서 악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때 폐수는 따로 걸러내 버리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폐수 상당량이 해양에 배출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에 따라 은폐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정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음식물 쓰레기 활용법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대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주로 퇴비로만 활용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원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원유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발전기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바이오 오일, 가스, 활성탄, 액체 비료까지 네 가지 물질이 추출됩니다. 이것은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금년에 이 대형 발효 감량기를 60대에서 100대 정도 더 확대 설치해서 우리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울시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총 3,400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감량기 설치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